네가 유리 크로반이냐? 곰처럼 크고 험악한 사람, 날 어떻게 할 셈이지? 내 이름은 칼 뷰겐트, 특무부 대위다. 이제부터 너의 상관이자 보호자이자 스승이 될 것이다, 유리 크로반. 흑마법사 기질을 타고난 넌 이제부터 특무부 소속이야. 흑마법사? 특무부? 그래, 특무부는 제국의 공인하에 너처럼 마령을 부리며 소멸시킬 수 있는 자들을 직접 굴러내 교육시킨다. 이 땅에 흑마법을 몰아내고 마령들을 봉하기 위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특무부다. 홍염의 성좌 6회 덧사냥. 제도 특무부 본부엔 어쩐 일인가? 경호한다던 아가씨는 어디다 두고? 유리 크로반 소위 로에나 양은 트레비스 씨라고 카밀턴 경의 친구분의 저택에 잠시 맡겨뒀습니다. 참고로 저 소위 아닙니다. 강릉당에서 하사입니다. 여린 날개를 가진 독수리여, 바람이 컸으니 언제 날개를 펼쳐보일까? 강등 이유는 뻔하지. 또 약을 하셨겠지. 좀 봐주세요. 어차피 석 달만 있으면 제대할 몸인걸요. 예전 같았으면 두개골을 부서줬을 텐데. 내가 곧 제대를 한다니까 찾는다. 그래, 찾아온 이유가 뭐야? 혹시 알렉산더 란슬로 백작에 대해서 아십니까? 못 건드린다. 니콜라스의 자금줄이니까. 니콜라스가 어찌나 애지중지하는지, 그럼 잘못 건드리면 마을 그대로 죽어나가. 만났냐? 어제 만났습니다. 은인도 등쳐먹을 놈 같던데요? 돈이 많으니 누굴 등쳐먹진 않을 게다. 그럼 그저랑 딱 붙어있는 그레이브 치안 총장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그레이브라? 알지. 원래는 마그레노 항구의 한량이었지. 몰락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별 능력도 없이 놀고 먹는 게 일이었어. 그러다 15년 전 돌비체와 니콜라스가 일으킨 대숙청기간에 마그레노 항에서 검을 하나를 잡아 고발했다. 그 다음부터 니콜라스 추기경 눈에 띄어 한자리 잡았지. 어떤 거물이었죠? 국가 기밀이야. 즉, 나도 모른다는 거지. 하지만 그 일에 관련된 자는 더 있다. 천박한 장사꾼 살비에 마델로는 그 거물의 재산을 빼돌려 부자가 됐지. 그리고 윌리엄 랜든. 이건 좀 뒷얘기긴 한데, 그 거물의 약혼자를 빼앗아 자기 마누라로 삼았다지 아마. 그 자들이 제 백부 노버스 크로반을 알더군요. 돌아가신 백부님은 그 당시 마그레노 항에 계셨고, 숙청 대상으로 찍힌 아버지의 혐의를 풀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셨으니까요. 아마도 저들이 연관되어 있는 거물건에 백부님도 손을 대셨겠죠. 아버지는 감옥에서 돌아가셨지만요. 그 옛 사건의 진상을 알려면 놈들 주변에 바짝 붙어 있어야겠군. 그럴 참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알렉산더 백작이 궤도에게서 온 예고장을 공개했는데, 제게 궤도를 잡아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더군요. 무슨 꿍꿍이인지도 모르겠고, 궤도 따위도 흥미가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이외엔 그들 옆에 붙어있을 빌미가 없어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경고하는데 거기에 너무 깊이 들어서지 마라. 위험하다 싶으면 당장 발빼. 정 보기 못하겠으면 브리델라님이나 나한테 얘기하는 거 잊지 말고. 아, 참, 문제의 카밀턴경 암살자는 덜미 좀 잡았냐? 확실한 흑마법사입니다. 그놈 잡는 건 시간 문제지만 배우까지 제대로 잡아낼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중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뭐가 필요한데? 정보 열람권과
비오겐트 중령님의 직접 지원이요. 좋은 눈빛이로군. 좋아. 해결해 주지. 내 분석에 따르면 궤도는 한 명이 아니라 적어도 두 명 이상 이루어진 팀이야. 첫 번째 사람은 본인이 굉장한 예술가라도 되는 줄 아는 사람, 거창하게 훔쳐가지. 두 번째 사람은 꽤 소심하고 덜렁거리는 사람, 조심조심 물건만 훔쳐가는데 흔적을 너무 많이 남겨. 어, 처음 들어보는 분석인데? 어떻게 조사한 거야? 신문에서. 사건 개요만 읽어도 이 정도 자료는 충분히 나와. 상관 탈 수 있을까 해서 조사해둔 건데, 이만하면 나 꽤 괜찮은 자료 분석 아니니? 이 자료를 근거로 도둑을 잡아! 그리고! 그리고? 나한테 반만 떼줘. 만약 잡게 된다면 행운값은 계산해주지. 드디어 오늘이야. 나의 돈줄이, 아니 궤도가 홀라그로 성으로 찾아오기로 한 날. 아, 내 상금. 어서 빨리 내게로, 내게로. 그나저나 웨인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몰렸지? 우매한 민중의 이목을 가리려는 쇼지. 궤도를 유명하게 하는 건 그의 범행 자체가 아니라 신문들과 알렉산더 백작, 니콜라스 추기경의 암묵적인 지원이야. 목적은 당연히 헨리 카밀턴경의 사문의 소환 논란을 묻어버리기 위해서지. 유리 크로발, 주인님께서 부르신다. 어머나 세상에. 유리, 백장님이 너한테 단단히 반하셨나 보다. 장가 못 가신 게 그 취향 때문이 아닌가 몰라. 오터씨, 질투나겠어요. 질투는 오히려 네가 하는 것 같은데. 에? 제가요? 누구한테요? 백장님한테요? 유리한테? 글쎄, 그건 네가 알겠지. 가자, 유리 크로발. 흑마법과 관련된 자들이 천재적이면 정말 곤혹스럽소. 하지만 만약 루스카브 같은 자가 다시 나타난다면 이번엔 이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오. 그런 자가 이 제국에 헌신해준다면 더 뭘 바라겠소. 새로운 루스카브라. 죄송하지만 그레이브경,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겁니다. 뭐요? 아, 안녕하십니까, 두 분. 유리, 왔으면 진작 알리질 않고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레이브경. 세상에, 도둑놈 때문에 난리인데 정작 백작께서는 초탈해 보이십니다. 신경 쓸 이유도, 걱정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 처음 당하는 것도 아니거든. 예전에 잠시 집을 비운 적이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군. 내가 오랫동안 간직했던 것들이, 귀중히 다뤄왔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지. 나는 지금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네. 아까 그레이브경과 마법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마법을 좀 아십니까? 책에서 좀 훑은 걸 읊은 거야. 나 같은 민간인이 무슨. 거짓말. 지독하게 무심한 태도는 지나치게 잘 알기 때문이지.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부는군. 손님이 오신 듯하군요. 방위에 킥해! 숨어들어온 놈을 찾아내! 뭘 하는 거지? 이 바닥에 깔린 황금빛은 자네의 흙로거든다.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뭘 하려는지는 말해줘. 보시다시피 뭔가가 나왔습니다. 저 시끄먼 박쥐 형태의 마령 말입니다. 아무래도 예고장을 보낸 당사자가 보낸 것 같습니다. 위험한가? 싸워봐야 알죠. 도망치시든 구경하시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광위에 킥해! 놈 위에 마법진을 펼쳐! 명중했나? 지금
마령의 목돌매 찍힌 저것은 주인이 마령을 다스리기 위해 찍어놓은 낙인인가? 아니야, 좀 다른 느낌인데? 거미줄에 걸린 나비 모양? 혹의 유리, 이게 날 노리는 암살자가 찍어두고 간 표식일세. 아주 자세히 보니 날개 같은 형상이군요. 날개 같은 형상? 나비 날개 같은 형상? 그렇다면 저건! 맙소사, 완전히 무기력해진 게 아니었나? 놈이 달아나면 낭패인데, 만약 이놈이 가민통병의 암살자와 관계가 있다면 제발! 백작! 몸을 낮추십시오! 빙결의 크리기야, 몸을 얼려버려! 크리기야, 이들은 몸을 완전 냉동시켜! 사라졌군. 궤도 박치는 꽤나 다재다능한걸. 아직 멀리 못 갔을 테니 놈을 뒤쫓아보겠습니다. 백작께서는 안전한 곳을 피하십시오. 카드점인가요? 오터씨 생각보다 섬세하네요. 그딴 싸구려 속임수랑 비교하지 마. 내 카드 기술은 마음의 방향을 비추고 그 미래를 추측하는 고급 기술이라고. 뭐 복채도 안 된다니까 특별히 상대해 드릴게요. 심심하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 대던 게 누군데? 아, 왜 또 화를 내고 그래요? 그냥 농담한 거 가지고. 여기 책상 위에 깔아놓은 카드 중에서 차례대로 석장을 뽑아. 여기요. 첫 번째는 새빨간 나비 그림? 첫 번째 카드가 뜻하는 것은 네게 곧 들이닥칠 고난, 고통, 고뇌를 뜻하지. 하지만 구원은 있다. 두 번째 카드를 뒤집어봐. 소름 끼치는 그림인데요? 까마귀를 어깨에 얹은 검은 기사. 까마귀의 머리에는 금관이 쓰여져 있고요. 슬프고 죄 많은 운명을 타고난 위대한 왕이자 사악한 폭군, 천기의 대립자이자 신 그 자체인자, 이자야말로 너의 구원자다. 와, 마지막 카드는요? 황금 왕관을 쓰고 장미덤불 위에 묶인 듯이 앉아있는 암사자? 이 카드는 널 뜻한다. 아직 많은 제약에 묶여있지만 네 운명은 모든 사람을 네 군대로 부를 수 있는 여왕의 것. 넌 군림하는 여왕이 될 거다. 여왕이요? 신녀가 아니고요? 주제에 지나치게 과분한 운명을 타고났구나. 귀하지만 편한 운명은 아니야. 됐다. 세 번째 카드는 네가 가져라. 부적이니까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한다. 안 그러면 꽉 쳐주래. 근데 오터씨, 홀락으로 성에는 나무 위로 다니는 하인도 있나요? 뭐? 그것도 시커멓고 수상하게 생긴 사람이요. 게다가 어쩐지 낯이 익은데? 이런 멍청이! 척 보면 모르냐? 침입자야! 그럼 대체 어디로 갔지? 멀리 못 갔을 텐데. 도와줘! 맙소사, 루에나! 도둑 녀석이 쳐들어왔어! 오타씨가 위험해! 오, 세상에, 오타씨! 어깨와 가슴이 피범벅이야! 괜찮아요? 나 어디로 도망갔던 거야? 아, 사람 부르러 갔었다고요! 나 혼자서 무슨 수로 아저씨를 도와요! 피해봐라! 빙글의 크릭이야! 저걸 얼려! 진작 빗맞았어. 로에나! 내가 피하라고 외치면 오터씨와 함께 복도 쪽으로 뛰어! 알았어! 오터씨 어필해요! 걸을 수 있다! 순순히 보내줄 수는 없지. 놈이 얼굴을 드러냈다! 진작 가면과 후드를 죄다 칭칭 감았잖아! 유리! 저놈 꼭 잡아!
맞춰 가면은 그때 급쟁이 암살. 뭐라? 야! 얼굴을 나타내라 이 겁쟁이! 오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적어도 뺏기지는 않았고 자리 쓰라. 다음에 올 때까지 말이야. 어딜 달아나리고? 공염의 희귀야! 몸을 불태워! 제기랄 놓쳤나? 결국 홀라그로성에 찾아온 궤도는 달의 심장을 훔쳐가지 못했고 궤도를 붙잡지 못한 나와 유리는 현상금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카멜턴경의 암살자가 궤도와 동일 인물이라는 굉장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치안청장 그레이브경은 나와 유리, 오터, 알렉산더 백정 모두의 말을 믿지 않았다. 궤도가 마령을 부리는 흑마법사라고? 말도 안 돼. 그렇다면 왜 여태까지 철십자 기사단과 니콜라스 추기경께서 침묵했겠어? 이 사건의 수사권은 전적으로 내게 있고 앞으로도 그럴까요? 만약 특무부에서 치안청의 수사를 회방놓는다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그리고 아쉽고도 홀가분하게 홀라그로 성에서의 정신없는 하룻밤으로부터 이틀 후 나와 유리의 동거 생활도 끝이 나고 말았다. 사문회에 소환되었던 헨리 카밀턴 각하가 풀려났기 때문이다. 광휘의 기계, 내가 없는 동안 로에나의 곁을 잘 지켜줘. 카밀턴! 이 가엾은 친구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트레비스, 누가 보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줄 알겠어. 무사하셨군요, 경. 들어가시죠. 긴밀히 보고 드릴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궤도 박쥐라 불리는 연쇄 절도범, 그자가 사실은 흑마법사다. 나를 노리는 암살 미수범과 동일 인물이었다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궤도 자체가 니콜라스 추기경의 부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궤도가 니콜라스의 부하라면 대체 왜 상류층 가문을 털고 다닌 거지? 이목을 분산시키려는 쇼죠. 궤도를 날뛰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버려놓은 정치적 문제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경께서 사문회에 끌려간 사건이 아무런 이슈도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쇼라, 쇼, 그렇군. 유리, 그놈을 잡을 수 있겠나?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일단 제도 특무부의 칼 뷰켄트 중령님께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나도 가야 하는 건가? 경과 관련된 일이니까 당연하죠. 뭐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겁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지. 거긴 프리델라 추종자들의 소굴이니까. 심하네요. 제도 특무부 본부의 카밀턴 경이 오셨는데 안내도 없다니. 네, 바랄 걸 바라야지. 5시 넘으면 퇴근 시간이라고 안 만나줄걸? 아무리 그래도 기다리는 동안 물 한 잔은 없다니. 물은 셀프다. 뷰켄트 중령님. 오랜만이네, 뷰켄트 중령. 잡설은 집어치우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브리델라님께서 서로 사이좋게 도우라고 하셨거든요. 사적인 감정 전혀 없이. 강조해줘서 고맙군, 곰탱이 중령. 본론부터 들어가자고 했으니까 그리함세. 난 일단 궤도를 한 번 더 도발하여 우리 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네. 일종의 덫이지. 신문의 표제는 궤도 박쥐 시골에서 갓 올라온 따끈한 촌놈에게 일방적으로 얻어터지다, 뭐 그 정도의 기사를 제보하는 거야. 여기서 촌놈은 당연히 유리를 뜻하지. 기사가 완성되면 난 의문의 제보자가 되어 그 원고를 신문사에 넘기겠네. 뷰겐트 중령, 자네가 시 쓰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네. 원고를 맡겨도 좋겠지? 그럼 비문학적이고 천박한 글을 쓰란 말입니까? 누가 기사를 쓰랬나? 소설을 쓰랬지. 자극적일수록 좋네. 박쥐를 마음껏 씹어대라고. 자네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박쥐라고 생각하고. 각하를 생각하도록 하죠. 형편한뿐! 어짜여 제 마음에 그리도 잔혹한 불칼을 찔러나가시는지 모르겠군요.
분노할 것입니다. 질풍처럼. 그럴 땐 닥치고 되져버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네. 채, 시간이 없으니 이거라도 써먹어야겠군. 유리, 봉투 좀 주게. 그럼 중령, 나와 유리는 이만 가보겠네. 우리는 트레비스 카트슨의 저택에 있으니 급한 일이 있으면 거기로 와. 별일이 없다면 덫에 걸린 놈이 어떤 몸부림을 보여줄지 함께 기대하고 있자고. 그렇게 하죠. 가다가 뒤로 자빠져서 코나 깨지십시오. 자네가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 전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염려 말어. 유리 크로바나사. 아니다. 다음에 뵙죠. 네 백부와 아버지에 관련된 마그네노 황 사건이 만약 단순한 것이 아니라면 어쩔 테냐, 유리. 후회요! 후회! 카밀턴, 자네 짓이지? 자네일 거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벌이는 건 온 세상에 자네 하나뿐이라고. 아니, 크로반군은 말리지 않고 뭐했나? 아, 힘껏 도와주던걸. 진정 좀 하게, 트레비스. 젠장. 다음부터 같이 다니지 마. 바보는 전염성이라니까. 궤도 박쥐, 범행 실패. 홀라그로 송의 하인에게 패하다. 일방적으로 얻어 터진 뒤 줄행랑을 침. 이제 그의 시대는 가는 건가? 참 미쳤나? 이렇게 암살범을 바보 취급해서 뭘 어쩌려고. 걱정 말게. 오늘 당장 암살범이 찾아와도 유리가 지켜줄 테니까. 아, 그건 그렇고 자네한테 도움받을 일이 하나 더 있네. 뭔데? 내가 말이야, 전사자의 유족들을 위한 모금 음악회를 하나 열려고 하네. 자네가 전에 내 명의로 구입했던 극장이랑 비용이랑 자네 극단의 인력 좀 빌려주게. 괜찮겠지? 그래, 괜찮고 말고. 너 내 손으로 죽여버린다!